스마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왔어요. 금강 이문의 다육. 예, 우리 사장님께서 6월 1일 날 중국을 가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여쁜 아이들, 정말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로 쏙쏙 골라서 이제 물건이 우리 다육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번, 한가을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사장님께서는 계속 매주 업그레이드를 예, 시켜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신나고 저도 신나고 이제 그런 일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애원이엄 속들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도 못하대요.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정말 이게 애원이엄 속은 캐도캐도 네, 양파 같다. 캐도캐도 양파 같은 아이, 애원이엄 속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직 애원이엄 아이들이 없다. 없으면 하나씩 하나쯤은 품어보세요. 품어서 나도 이 인기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여쁘거든요. 굉장히 이 아이들이 이제 말려서 오잖아요. 말려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려서 이렇게 그 세력을 받아주시면요. 이 아이들이 몰라보기 이뻐져요. 정말 이뻐지거든요. 예,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거죠. 샤밀인데요. 샤밀은 3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예, 뿌리가 다 내렸어요. 자, 예. 예,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화엽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얘가 지금 뿌리 내리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아이가 뿌리가 내리면 예쁜 화분에 심어서 맨 윗다이에서 이 아이들이 아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이 아이는 샤밀, 이 아이 샤밀이에요. 이렇게,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화엽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얘가 나무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올 때마다 너무 감탄하고 가거든요. 너무 예뻐서 하엽도 한번 떼보면 정말 그 미모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 아이 네, 샤밀이고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소나무 같은 아이 얘가 백옥금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걸 꼭 들고 가려고 합니다. 너무 멋있고 예뻐요. 이렇게 목대가 엄청 굵잖아요. 굵어서 이 아이들은 금방 또 대품이 되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지 수도 많고 색감이 올 때마다 색감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간다는 거죠. 초록 소나무 같은데 핑크핑크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더 빛감이요. 더 고급지고 예뻐 보입니다. 멋있다. 요 아이는, 네. 목대가, 어여쁜, 목대가 아주 어여쁜 아이. 네, 백옥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불꽃 놀이금. 불꽃처럼 아주 새빨갛습니다. 진한 빨강에 아주 예쁜 불꽃 놀이 금이에요. 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크면서 금줄을 또 내줄 거거든요. 금줄을 내주면서 색감이 더 반짝반짝 빛나줄 거예요. 생장점 한번 보세요. 생장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나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뿌리가 내려서 예쁜 화분에 얹어졌을 때 그 인물은 말도 못해요. 정말 예쁘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 네, 불꽃 누리금 가격은 38,000원이고요. 이 밀키 금인데요. 진짜 소량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올 때마다 진짜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고 이렇게 소량씩 남아있거든요. 요 아이도 정말 멋진 아이. 색감이 이렇게 금줄 생긴 것처럼 노란색이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봄을 알려주는 그런 색감 같아요.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생장점을 주로 보거든요. 생장점 보고 목대 보고 이렇게 저는 요 다육이들을 선택을 하는데요. 생장점이 너무 고급지고 예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요 애원이엄 속 아이들은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같은 한 몸일지라도 이렇게 입성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렇게 입성이 다르더라고요. 한 몸에서 이런 모양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모양이 있고 그래서 더 멋지고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뿌리가 다 내렸고요. 보면 이 색감이 더 예쁘고 반질반질하면 뿌리가 내린 겁니다. 이 아이는 밀키금 3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브리즈라고 하고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완전히 핑크핑크하죠. 이 아이도 이제 용을 쓰고 있는 중. 네. 뿌리를 내리려고 용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화엽도 생겼고요.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한 몸인데도 애들 입성이 이렇게 다르거든요. 이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기 오면서 보니까 네,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참 이런 경우도 있구나. 같은 한 몸인데 입성이 다른 아이들 너무 멋지고 예쁜 것 같아요. 얘 진짜
너무 크다. 뭐 예쁘다. 이렇게 뭐 3층으로 뭐 4층으로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자구가 세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핑크 브리즈 38,000원입니다. 뿌리를 좀 내리려고 네, 힘을 쓰고 있는 아이 메디오사 20,000원입니다. 요 아이들도 이제 사이즈가 다양해요.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들이 뭐 조금 몸집이 좀 줄어든 아이도 있고 몸집이 좀 그냥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요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화분에 어떻게 식재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쁘게 식재를 하면 얘들도 예뻐지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갈이를 화분에 맞춰서 분갈이를 예쁘게 해주시면 요 아이들도 아주 빛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하엽이 생겼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네, 이렇게 뿌리가 내리려고 할 때 한 번씩 물을 주셔가지고 네, 물을 그래도 조금씩 먹게 해주시면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아주 예쁘게 키워보세요. 정말 멋진 아이들. 요 아이들은 그냥 한 계절 정도만 키워보세요. 아, 뿌리 내렸을 때 한 계절 정도만 이렇게 키워보면 요 아이들이 그 자라는 속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정말 예쁘게 대품으로 큰 아이들입니다. 네, 메듀사 20,000원입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아이 마제스타 철화예요. 요 아이는 35,000원인데요. 정말 많이 없어요. 둘, 넷. 오늘 손님께서 이제 하나 골라가셔가지고 지금 6개만 남아있거든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네, 손톱도 너무 건강하고요. 지금 다 철화로 엮여 있어가지고 그냥 온통 철화예요. 온통 철화. 쌩얼이 예, 찾아보면 쌩얼이 하나씩은 있는데요. 그냥 철화로 다 엮이고 있어요. 이렇게. 쌩얼로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금 철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온통 다 철화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쌩얼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키우다 보면 한쪽은 또 철화가 풀려서 쌩얼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요 아이 너무 멋진 아이. 색감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잖아요. 너무 예뻐요. 마제스타 철화. 얘는 이제 바닥에 땅바닥에 붙어 사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한 화분. 멋있는 그 야생화 화분 같은 곳에 심어두면 정말 이쁘거든요. 굉장히 이쁜 아이입니다. 와, 이건 마지스타 철아 35,000원이고요. 이렇게 뒤쪽에도 진짜 많이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공간이 여기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근데 진짜 물건은 많아요. 다양하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까지 이렇게 다 다육이가 점령을 했고요. 사람 다니는 길만 이렇게 트여놨어요. 아우, 너무 예쁜 아이들. 이렇게 그냥 해놓고, 식재를 해놓고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뿌리가 내렸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돼요. 다육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뿌리 없는 아이들은 대신 뿌리 없는 아이들은 병충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뿌리를 받아갖고 예쁜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예쁜 아이들, 애호님 속 아이들 또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